오늘은 대부분 지방이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별다른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5도, 전주는 8도로 어제보다 약 5도가량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 지방에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오전에 경북 동해안 지방에 한두 차례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경남 해안 지방은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한편 내실을 기해 영남 해안 지방의 건조특보는 해제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동해안과 남해안, 경북 내륙 일부 지방의 건조주의보는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름 모습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호남 지방은 낮에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과 영남 지방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비 소식이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청주와 대전 7도, 전주 8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영남 지방은 대구 7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산간 지방에 내려져 있는 한파특보는 오늘 낮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